자, 난 북한 놈더 날키다. 강인한 안전야프. 과연 얼마나 강력할지. 기대가 사실 별로 안 되지만 가보도록 하죠. 고! 단 하나도 조금도 기대가 되지 않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변해가지고 유저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그렇게 편의성이 좋아져서도 쉬운 게임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편의성이 좋아졌다고 마냥 쉬운 게임은 아니니까 녹아날 것도 많고 여전히. 안전야프를 여기서 잡아야 되다니. 졸라 셀것 같다. 안전야프 진짜 처음에 잡을 때꽤 고생 많이 했는데 아마 내가 얘한테 거의 최초로 처음으로 그 힘이 다했을걸? 얘였나 누구였 아니었나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날랑말랑 말랑말랑 말랑 저기 있구나. 얼마나 더 독해져 있을까 안전약품. 뭐지 도망가나? 야, 이 폭파가 한 번씩 데미지 한120 주는 게 진짜 꿀이다. 아유, 또 불뿜으시네, 이제 슬슬.
뭐야 이제 두까지 나와? 아 이거 이 녀석이 독이 그거구나. 주변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구나. 오, 땡큐. 손 내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자, 이 폭댐이 이렇게 꿀이긴 꿀이네요. 야옹아, 나 회복 좀 해줘. 오케이, 우파. 내가 이 녀석을 과거에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게 아이러니이시는군. 어딜 주무실라고.
죽어라. 으아, 으아. 아하, 어머, 너도 폭발해? 바바바바바바밤. 후. 만왕용의 코피야. 비늘. 아, 이런 거 말고. 빰빰빰빰빰. 어우, 잘 끝냈다. 어이, 소시지 배고프다. 나도 비늘, 폭염, 첨용골, 양쪽 다리 파괴. 그래. 모레. 모레. 앉아냐? 후이쿠. 오, 우르라. 아다. 미로. 미로. 뭐 딱히 납품물에는 달성한 게 없고, 원래 이 게임은 취향 많이 타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사실 이거 나같이 혼자 이거 그나마 많이 발전한 거야. 솔로잉이 원래 혼자 게임하는 사람들 나처럼 쭈구리 아싸한테는 안 맞는 게임이야. PSP를 당당히 교실에 갖고 가가지고 야 한번 하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애들이나 간신히 하지. 아니면은 인터넷 게시판에 모넌 파티 동호회 구해요 해가지고 님 나이 몇 살? 뭐 13살 막 이래가지고 나 17살 뭐 이래가지고 형이라고 부르셈 이러고 언제 한번 정모해서 술이나 먹게 이러는 사람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지. 그런 성향이 들수록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지. 아니면 공룡을 겁나 좋아한다던가. 나도 그래요. 나도 혼자 쪼글거리는 게임 좋아하지. 근데 방송은 하고 있어. 참 신기해.
이런 거 보면 가끔 신기할 때가 있다니까 나 스스로도. 이거 약간 다크소울 초기 갑옷같이 생겼네 이거. 그러고 보니까 매우 모르겠어요. 그때 뭐 어떤 게임이 나오느냐. 이것 이 게임도 할 게임 없어서 했잖아. 할 게임 없으면 하겠지. 나오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직 소재가 비스무리한 것도 나오지 않은 건 대체 얼마나. 대체 어떤 놈들을 잡아야지 나온다는 걸까? 아, 이게 망한학용의 여금니 이거 필요한데. 이 불속성도 좀 올려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아무튼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별로 안 말리면서 하고 있어. 상위 게스트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 이 도스 기리오스 내가 번번이 하위캐에서도 번번이 실패했던 놈인데, 아까도 그 이가 얘 이동 방향이랑 다른 애 이동 방향이랑 똑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몇 번 죽었구만. 칭송받는 자는 3, 4월 달에 나오지 않나요? 나오려면 꽤 걸리잖아. 그때 나오면 하면 되죠 뭐. 나오시면 하시면 되죠. 아니면 제 방송 보세요. 성격이 지뢰 맞아가지고 남들 잘 알아는 게임 같은 거 가끔 하니까. 아, 아이템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일단 회복량 먼저. 영양제. 그레이트 영양제. 아니야, 나는 그거 말리고 싶어. 그런 거는 여유가 있을 때 안 사는 거야. 게임기 그 사실 기호품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그 준비가 됐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거든 뭐든 간에 그때 사는 것 같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0중 8구 재미도 별로 못 보고 다시 팔게 돼 있었더라고. 나 687 AI 판 거 아직도 후회하는데. 아 물론 지금 쓰는 장비도 상당히 좋긴 한데 역시 스탠다드는 스탠다드더라고. 유명한 장비 건 유명한 이유가 있어가. 그래서 나중에 돈 더 내가 정말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면 그때 살라고 지금 안 사고 그 괜히 무리해서 뭐 안 사게 됐어. 그거 후회하고 나서. 팔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마이크의 위대함은. 뭐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사야지. 안 그러면은 중간에 팔게 되더라고. 처분하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거지로 사봤자. 좋은 건 좋은 이유가 있고 많이 쓰는 건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 진짜 인터넷에서 그 마이크보다 좋다 괜찮다 그런 마이크 지금 내가 한 몇 개 웬만한 건 다 써봤는데 아이쌍 야 지금 너한테 내가 할 시간 없어. 다 그냥 틀려. 수준이 틀리더라고 마이크에. 아 일부러 피해가려고 피해가려던 말은 진짜 너무한데서 씨.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본데. 응? 여기도 있네. 이젠 잡을 수 있겠지? 장비도 나름 그거 했고 이젠 잡겠지? 여기 아주 밑쪽에 독 아이 너랑 나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자꾸 마주치니. 어디 간겨? 안 보인다. 뭐지 애들 근처 어딘가에 애들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내가 하위 할 때도 하위 퀘스트 할 때도 진짜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결국 못 잡았던 그 아이. 결국 잡을 수 없던 그 아이.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어딜 돌아다니는 걸까? 아니 도스기로스 잡으러 왔는데 광맥 채집만 하고 있네.
혼자 가겠네. 사냥하러 왔다가 돌만 캐고 가지요. 어딨냐? 얘들이 있는 곳 근처에 있을 텐데. 도스기리오스 발자국은 안 보여. 오도기론 발자국은 보이는데. 오도가론. 이 근처 어디서 지들 딱까리들이랑 어슬렁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니?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잠시잖아. 어 왔다. 아 근데 또 근처에 저 녀석이! 나 쫓아오지 마! 마빈 안 돼. 뭐야 또? 얘들아. 얘들아, 제발. 제발 얘들아. 우리 상도덕 있게. 상도덕 알잖아요. 와. 아니 안 돼. 아니 그게 안 돼.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둘이 싸우게 유도한다는 게.